이때 쫄병 캔디도 대원들이 모여있는 침실로 향하는데 1인자의 자리인 줄도 모르고 명당 자리를 꿰차려는 순간 저 당하고 만다. 바로 강제 퇴출당하는 캔디. 나에게도 일조권을 달라. 말 좀 해주실래요? 결국엔 비탄 줄기 없는 후속으로 돌아가는데. 나 혼자 밥 빨리 먹고 나 혼자 구석에 있고 이렇게 궁상 맞고 이곳에 입수한 지 7개월이 지났지만 습득력 제로에 어리석하기만 한 캔디. 아이고 이제 얼차려도 지긋지긋하다. 아이고 아유 언제쯤 쫄병 딱지를 뗄 수 있을까. 그날 오후 모처럼 캔디와 둘만의 시간을 보내는 아저씨. 깊은 뜻이 있다는데. 네, 같이 생활하다 보니까 세율도 낮고 하다 보니까 세대를 좀 많이 받습니다. 혼자 세대를 받지 말고 달카라고. 갑작스런 보상육아에 마음껏 노는 녀석. 이야, 이제야 민첩활발 명랑의 아이콘인 보더콜리답다. 캔디! 하지만 이제 다시 현이치로 복귀해야 할 시간. 순순히 들어가는가 싶더니 갑자기 제작진에게 다가온다. 드레스 이거 좀 던져줘봐. 나 잘 봐도 나 플러기 진짜 싫어. 캔디의 일탈은 계속되고 그런데 아까부터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던 1인자 샴푸. 아 어떡하니 후일이 두렵다 두려워. 아이고. 그리고 캔디는 본능적으로 느꼈다. 1인자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음을. 일단 모르는 척 다가가 보는데. 캔디 쫄병 당신 뭐 처리지나? 아, 주인 아저씨가 불러서 나갔지 말입니다. 저는 싫다고 했지 말입니다. 그랬지 말입니다. 저기 말 좀 해주세요. 아저씨 알잖아 피디 아저씨가. 에? 사실대로 말을 좀 해줘요. 캔디의 화려했던 외출은 아휴 씁쓸하게 막을 내리고 말았다. 꽃처럼 우아한 이탈리안 그레이하운드의 생김새에 홀딱 반해 지금의 대가족을 만들게 됐다는 부부. 하루에 4, 50장 나오는 것 같아요. 맨날 개 시중 만들고 있고. 내가 걔 주인인지 걔 하녀인지. 그래도 2년 넘도록 동고동락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견종보다 깔끔한 녀석들의 성격 덕분인데. 하지만 늘 예외가 있겠죠. 어우 저 야 너 어떡하려 그래 너. 캔디병 바로 응징을 다하고 만다. 아유 저 아이고. 야 그렇다고 30-1로 싸울 수도 없고 캔디는 그저 상황이 더 나빠지지 않기만을 바라는데. 하지만 하늘마저 캔디의 편이 아니었던 걸까? 왜 슬픈 예감은 틀리지 않는 걸까? 심상치 않은 부부의 행동. 어디에 쓰려는 물건인가 하니. 아니 좀 있으면 아가가 나오거든요. 네. 미리 이제 준비를 해놨어요. 아 새끼가 되네. 네. 뭐가 태어난다고 30마리도 버건데 거기에 또 설마 그건 아니겠지. 하지만 아저씨가 안내한 방 안에는 어이구 정말 출산을 앞둔 만삭의 어미개 다니가 있었는데. 그날 밤 진통이 시작됐는지 녀석의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다. 어이구 다니 곁을 잠시도 떠나지 않고 방을 지키는 부부. 그리고 근데 왜 이상하게 내가 왜 더 떨리냐. 계세요? 여보세요? 어느덧 자정을 훌쩍 넘긴 시간. 드디어 여기서 터졌다. 진통이 시작된 지 6시간 만에 세상 밖으로 나온 첫째. 아이고 새까만 털이 어미 다니를 쏙 빼닮은 모습이다. 아유 이뻐라. 아저씨가 새끼에게 어미 젖을 대주자 아유 본능적으로 힘차게 젖을 빨기 시작하는데. 아
어쨌든 생명의 탄생은 신비로운 내 모래니.